정신이 팔린 동안 빨리 움직여야지.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 엄청 재밌겠다. 똥아, 너만 믿을게. 이제 됐다. 그럼 복사 좀 할까? 시험이다. 웃지 말고 집중해. 자, 여기 너도 받아. 어? 똥이잖아? 시험지가 왜 이러지? 얘들아, 오늘 시험을 시작하겠다. 메디슨 받아. 아, 어떡하냐. 공부 좀 할 걸 그랬어. 도움 좀 받아볼까? 수학은 너무 재밌다니까. 진짜 지루해 보이네. 그치만 저기, 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그치만 대가가 있어. 뽀뽀 한번 해주면 알려줄게. 뭐야, 그 정도로 간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자, 메디슨. 그냥 숫자일 뿐이야. 도움이 전혀 안 되네. 완전 틀렸잖아. 정신 좀 차려. 메디슨, 시간이 없어. 빨리 풀라고. 알았어요. 저기, 한 번만이다. 아, 행복하다. 그냥 뽀뽀 한 번이야. 할머니라 생각하자. 보래 해줘. 양치라도 해야겠어. 자, 끝났으니까 이제 알려줘. 그래, 거래는 거래니까. 자, 봐. 정답을 구하려면 먼저 이식을 쓰고 두 숫자를 더해주는 거야. 6 더하기 4는 10이지. 그리고 2를 10에서 빼는 거야. 그러면 8이 나오지. 다음 문제에서도 똑같이 하면 돼. 이번에는 2 더하기 5고 7이 나오지. 그리고 2를 빼면 이번 정답은 5야. 와, 고마워. 나도 할 수 있겠는걸. 첫 번째 답은 8이고 이번에는 5. 정답을 아나보네. 조심해. 나 좀 도와줄래? 그래, 뽀뽀 한번 해줘. 그래, 그쯤이야. 내 여친인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재밌다. 안녕. 이 강아지 좀 봐. 와, 쓰다듬어줘도 돼? 응, 이름은 플러피야. 이름이 완벽한데?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니까. 그러게. 안녕. 안녕. 나 예쁘지? 뭐? 저리 가. 싫어. 뭐래? 자리 바꿔주면 돈 줄게. 싫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 아,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 불공평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괜히 죄 없는 초콜릿만 부쉈네. 안아볼래? 좋아. 좋아. 원래 복수할 방법이 생각났어. 이 포장지의 윗부분을 자르고 제 공책에 살짝 짜내는 거야. 됐다. 너무너무 귀엽다. 어, 이 강아지 뭐야. 더럽긴. 됐다. 이건 치우고. 안녕 플러피. 아, 착하지. 아, 고쳐야 해. 알겠다. 웬디 이리 와. 규칙 알잖아, 간식 금지라는 거. 여기 있어, 내가 알아. 도망칠 순 있어도 숨을 순 없어. 숨을 순 있겠지, 아직 안 끝났어. 갔나? 몰래 숨는 걸로 A 받아야겠어. 재밌네, 그렇군. 정말 똑똑해, 귀엽기도 하고. 야, 이거 너 거야. 전화 줄래? 뭐? 진심이야? 거절할게. 뭐? 뭐 잘못됐어? 화장을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아나 봐. 너무 불공평해. 화장하면 안 되잖아. 수업에 필요한 건 다 준비됐어. 바쁜 수업이 되겠어. 어여, 조심해요. 네가 한 짓을 좀 봐. 사고였어요. 죄송해요. 요즘 애들이란? 저건 뭐야?
내 게 아닌데. 근데 지금은 내 거야. 레모네이드와 사탕 사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사탕 주세요. 근데 공짜는 아니에요. 아, 네. 그럼요. 잠깐. 돈을 떨어뜨렸나 봐. 일진이 안 좋아지고 있어. 현금 없고 사탕 없고 미안 가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좀 쉬어야겠어. 야, 뭐 하는 거야? 너가 그거 치워라. 방이 지저분하면 엄마가 화낼 거야.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그래, 잘 될 것 같아. 이거 좀 빌려야겠어. 폼을 발자국 모양으로 잘라내. 색깔을 바꿔. 그리고 발자국을 차곡차곡 쌓아 각각 붙여줘. 글루건이 필요해. 맨 위에 접착제를 발라. 완전히 덮어줘.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 다음 옆면을 잘라내. 속을 비우고 상자를 달았어.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 만들어졌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돌아왔네요. 이번엔 현금 가져왔겠죠? 걱정 마요. 있어요. 꺼낼게요. 오, 초록색.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여기 사탕이요. 규칙은 많을수록 좋아. 애들은 규율이 필요해. 특히 민디는. 안녕하세요. 아니, 저리 가. 너만 보면 긴장돼. 선생님한테 줄 게 있어요. 미안하단 뜻이에요. 달콤한 걸 좋아하길 바래요. 자요. 진짜? 날 위해서? 그렇게 나쁜 학생은 아닌가 봐. 그럼 우리 나중에 같이 놀자. 어? 야, 나 돌아왔어. 이런. 신발 예쁘다, 민디. 아주 화려해. 좋아 보이긴 하네. 단순한 신발이 아니야. 이것 좀 봐. 필요한 건 다 여기에 넣어뒀어. 립글로스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야. 오, 잘 어울려, 민디. 아, 고마워. 진심이야. 나중에 바빠? 영화나 뭐라도 볼까? 그거 좋네. 내 번호 알지? 휴, 드디어 바에 도착했어. 콜라 하나 주세요. 거기 안녕. 자, 콜라 한 잔입니다. 그 콜라 내 건데요. 걱정 마요. 내가 열어줄게요. 신경 쓰지 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안 되네. 좋아,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한테 방법이 있거든요. 고마워요. 뭐야? 뷰러를 쓰다니? 건배. 아, 시원하다. 재밌게 보내세요. 뷰러한테 졌다. 너 혼났어. 좋아, 너네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거 500번 베꼈어. 이거 평생 걸리겠는데. 500번은 너무 많은데. 절대 학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럼 벌써 손에 쥐나. 이 속도라면 내일까지 여기 있어야 할 거야. 나 어렸을 때가 기억나. 내가 충분히 썼나? 아니네. 한참 멀었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야, 잠깐만. 해결책이 바로 내 옆에 있었네. 이 펜을 접착제로 다 붙여야지. 바로 이렇게. 다른 쪽도 해주는 게 좋아. 꼭 잘 붙어 있어야 하거든. 다 됐다. 나 준비됐어. 해보자. 절대 학교 빠지지. 된다. 한 번에 네 줄을 쓸 수 있어. 나 완전 천재 아니냐? 나 너무 똑똑하잖아. 얼마나 빠른지도 놀라셨잖아. 됐다. 500번 다 했어요. 세상에, 엄청 빨리 했네. 잠깐만요. 내가 잊은 게 있었는데요. 이거 나머지예요.
어허, 너 제대로 깨달은 바가 있구나. 아, 참 착하네. 선생님은 너무 기쁘단다. 후, 이제 이걸 세워야 해. 말도 안 돼. 그 이상을 해냈네. 5천 개를? 아, 이건 애 최고기야.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리하는 동안 볼륨을 높이는 게 좋겠어.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안 돼! 냉장고가 거의 텅 비어 있잖아! 이런, 있는 거라곤 오래된 치즈버거 뿐이네. 뭔가 할 수 있을지도. 아니야, 완전 상한 것 같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렴. 야! 방금 해결책을 생각해낸 것 같아. 이 그릇에 물을 좀 부을 거야. 이제 햄버거를 적실 거야. 됐다. 접시 위에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익혀야지. 다 됐다. 냄새도 좋은데? 마실 것도 필요할 거야. 안녕, 나 돌아왔어. 우와, 이걸 요리해줘서 고마워. 와,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맛있다. 고마워. 아, 휴. 이렇게 잘 되다니 다행이다. 합격 팁은 중요하고 귀중해요. 특히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들키지 않으려면 조금은 교활해야 한답니다. 제니퍼?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은 학교에서 쓸 멋진 팁을 알려드려요. 광합성.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 안녕? 내일 시험 준비 다 했어? 왜 이래? 나 제니퍼야. 난 항상 공부한다고. 그러시든지. 어떻게 저걸 다 아는 거지? 아, 공부했더니 목마르네? 어? 지금 안 본다. 지금이야. 1분밖에 없어. 여기 답이 다 있네. 아름답다, 아름다워.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이 비닐랩이 도와줄 거예요. 좋아, 이거지. 랩을 종이 위에 올리고 답이 있는 위치 그대로 표시한 다음 내 시험지에 씌우면 돼요. 정말 천재적인데요? 그렇죠? 아!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탕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하여튼 이상해. 드디어 진실의 순간. 빙고! 정확히 맞아요. 안 늦었지? 그래도 이 수업은 쉬우니까. 수학은 식은 죽 먹기지. 뭐? 오늘 시험 있는 줄 몰랐는데? 공부도 안 했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걸 눈치채지 않을까? 으악! 지금 여기 안 보고 있는 거 맞지? 쟤는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야? 제니퍼? 교과서 보는 건 아니겠지? 잘 안 풀렸네. 케이트 답안지를 베낄까?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제니퍼! 그냥 스트레칭 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지? 제니퍼!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수업은 망치면 안 되는데. 어? 내 반지! 처음부터 이게 내 해결책이었어. 혹시 주변에 모는 종이가 있나요? 가위를 이용해서 네모나게 여러 장 잘라주세요. 그걸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책을 만드세요. 그리고 답을 적는 거예요. 작지만 효과 만점이에요. 답을 다 적으면 이걸 반지 위에 붙이세요. 완전히 마르면 시험 볼 시간입니다. 오,
반지의 힘이 느껴져. 수학이 이렇게 쉬웠다니. 게다가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다, 제니퍼. 그럼 안경을 바꾸세요, 선생님. 엄마, 이제 봐도 돼? 생일 축하해. 응, 고마워, 엄마. 너한테 줄 게 있어. 진짜로? 받아봐. 우와, 뭘까? 으, 너무 신나. 난 깜짝 선물이 좋아. 우와, 아이패드야? 우와, 고마워, 엄마. 굉장해. 너무 행복해. 사랑해, 딸. 좋은 생각이 있어. 뭔가 그려볼게. 으, 이거 좋네. 예쁜 나비야. 와, 너무 쉬웠어. 잠깐, 무슨 일이지? 와, 저것 좀 봐. 마법 같아. 또 뭘 그릴까? 좋은 생각이 있어. 해볼까? 그래, 해보자. 엄청난 돈더미를 그릴 거야. 그리고 이제 기다려. 뭔가 일어나고 있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우와, 이 현금 좀 봐. 우와, 난 부자다.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봐. 그리고 진짜야. 나중에 쇼핑해야지. 하지만 우선 그릴 게 있어. 자, 희미한 윤곽을 그려놨어. 이제 그 위를 그릴게. 이제 눈을 그려. 벌써 괜찮아 보이는데? 다음, 코와 미소를 그릴 거야. 마음에 들어. 이제 몸이야. 따뜻해 보이는 재킷이네.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주요 부분은 다 됐어. 이제 디테일을 해야지. 반다나에 로고를 만들게. 그냥 나선형으로 그려줘. 색을 더해줄 차례야. 머리카락은 노란색을 쓸게. 금발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반다나에는 파란색을 쓸 거야. 다양한 파란색을 써. 이제 그림자를 추가해줘. 데뷔를 이루고 싶거든. 메탈릭한 느낌을 줘. 아주 효과적이지. 피부엔 밝은 분홍색을 쓸게. 그런 다음 코 밑과 귀엔 진한 분홍색을 써.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그림의 질감과 사실감을 더해주기가 훨씬 쉬워져. 빛이 있는 지점만 찾으면 돼. 다른 색을 선택해. 목에는 어두운 분홍색을 써. 이건 그림자야. 머리카락에 디테일을 더해줘. 이러면 머리카락이 뾰족해지지. 눈을 확대할게. 눈은 파란색이 될 거야. 검은 선을 좀 그려줘. 이제 커팅 툴을 골라. 조심스럽게 눈 주위를 돌아. 눈꺼풀도. 이제 색을 제거할게. 다음은 뭐지? 알겠다. 옷! 이 색 마음에 드네. 그림자가 좀 필요해. 다 끝나면 재킷 나머지 부분을 색칠해줘. 여기엔 데님 블루를 쓸게. 금방이네. 검정색을 더할게. 가는 선을 선택해. 수염도 그려줄 거야. 안 될 이유 있어? 배경을 색칠할게. 다 된 것 같아. 와, 정말 멋져. 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드디어! 유후! 야, 뭐지? 내가 널 그렸어. 어허, 이제 이해가 되네. 내 생일 파티니까. 아, 너희도 이 비누방울이 보이니? 우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비누방울은 마법 같아. 뭐야, 그만해.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 수업에서 나가. 지금 당장. 비누방울을 싫어하시나 보죠. 어?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시죠? 저랑 비누방울은 여기서 나갈게요.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라. 일하러 가야겠어. 책상에 선풍기를 놓을게. 그리고 전원을 켜. 비누방울이야. 와우, 저것 좀 봐. 대박. 선생님이 깜짝 놀랄걸. 뭐? 비누방울? 또야. 이거 누가 한 거야? 히히, 아주 혼란스러워하네. 휴, 정말 힘든 하루였어. 쉬어야겠다. 안녕, 엄마. 놀래? 여기, 잡아봐. 오늘은 안 돼. 너무 피곤해. 하지만,
알았어. 그냥 재미있게 놀고 싶었는데. 잠깐만,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케이스가 필요해.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날 믿어. 여기 있어. 오, 펜이다. 관심 가질 줄 알았어. 하지만 종이가 필요해. 와, 좋은 생각이야.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야. 예쁜 그림을 그려볼래. 이 색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펜이 필요해. 그리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 고를 게 정말 많을 거야. 펜비를 내리자. 우후, 저기 온다. 와우, 이 다양한 색 좀 봐. 마치 무지개 같아. 바로 이거지. 정말 멋질 거야. 축구 선수로서의 내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난 예술가야. 엄마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놀랐지? 안 돼. 다 네 잘못이야. 잠깐, 형이? 무슨 말이야? 네가 엄청 좋아할 거야. 거기서 기다려봐. 할 일이 좀 있어. 병을 반으로 자를게. 밑에 부분만 필요해. 다른 세 병에도 똑같이 해줬어. 이제 스티커를 붙여볼게. 너무 귀여워. 그런 다음 병을 서로 붙여줘. 이렇게. 민디, 이건 네 거야. 한번 봐. 어떻게 생각해? 모든 미술용품을 담아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우와, 좋은 생각이야, 엄마. 마음에 들어. 숙제 시간. 하지만 차라리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바로 이거지. 해보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돼. 시작이 좋아. 간식 시간. 맛있어. 정말 재밌어. 숙제가 더 즐거워져. 자, 다 했어. 드디어 끝났어. 이제 중요한 거. 아이스크림 다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 잠깐만,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안 돼. 교과서에 다 묻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비스듬히 자를게. 이제 빨간색 펜이 필요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칠할게. 끝까지 칠해줘.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종이 위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스케치해볼게. 그런 다음 펜으로 따라 그려.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좋아, 이제 접착제가 필요해. 아이스크림 그림 가운데를 채워. 가장자리부터 시작할게. 끝까지 다 발라줘. 그런 다음 중간으로 들어가서 채워줘. 이렇게. 다음 색색의 구슬이 필요해. 접착제 위에 뿌릴게.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야. 남은 건 날려버릴게. 그리고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기다릴게. 아직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 꾸며야 해. 메시지를 쓸게. 아이스크림은 날 행복하게 해. 그런 다음 하트를 더해줘. 이걸로 끝이야. 와우, 굉장해. 기분이 좋아져. 정말 마음에 들어.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야. 아무나 수업에 들여보낼 순 없어. 거기 멈춰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죠?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요. Thank you. 그냥 잔돈이야. 그냥 두고 가자. 부자 애들. 저 경비원은 무서워. 보기만 해도 떨려. 자, 가자.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꼼짝 마. 이거 안전해요? 이럴 줄 알았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나가요. 가난하잖아요. 못되게 굴릴 필요는 없어요. 뭐야? 아, 정말 아프네. 뭘 밟은 거야? 어? 이거 다이아몬드야? 우와, 진짜 다이아몬드야. 에헴,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조금 반짝이죠? 이제 들어가도 되나요? 스캐너가 결정해요. 이번엔 느낌이 좋아. 어? 부자라고?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스캐너는 거짓말을 안 해요. 들어가요. 정말요? 아니, 당연하죠. 수업 준비해야지. 책이 필요해. 오늘은 뭘 배울지 궁금해.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면 좋겠어. 잘 됐어. 제 시간에 왔어. 제 특이 급유하느라고 늦었어. 이제 시작하죠. 나 저녁 약속 있어요. 우와, 저 공책 좀 봐. 알아, 꽤 특별하지. 하지만 이걸 보고 말해. 아니야, 그럴 리가. 내 휴대폰을 봐.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만져보고 싶어.
아니 안 돼. 꽤 멋지지? 오늘은 컵케이크가 좋겠어. 내 공책에 추가해야지. 정말 멋져. 질투해도 괜찮아. 내 공책은 너무 지루해. 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먼저 이 그림을 오려내자.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 자, 이게 마지막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레시피를 따라 써야 했는데. 지나가요. 난 신경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찾을게요. 아하,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아니, 크루아상은 아니야. 이 베이킹 페이퍼가 필요해. 천천히 조심해서. 들키면 안 돼. 완전 범죄야. 조금만 더 가면 돼. 베이킹 페이퍼를 정사각형으로 잘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배치해. 그리고 테이프로 덮어. 매끈해야 돼. 주름이 있으면 안 돼. 이제 잘라내. 천천히 해야지. 선을 따라서 잘라. 좋았어. 이제 베이킹 페이퍼를 떼어내. 이제 공책에 붙여. 멋져. 나머지도 똑같이 해. 우와, 벌써 더 좋아 보여. 피자도 빼놓을 수 없지. 알렉스, 이것 좀 봐. 뭐야? 책상, 이미지. 우와,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어. 이건 뭐야? 안녕하세요, 그거 주세요. 일하려고 요리 학교를 다녔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녹색 죽이야. 여기 있어. 약간 미끈거려.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내 국자에서 떨어져. 그릇도 필요 없네. 됐다. 맛있게 먹어. 이거 봐, 공짜 음식. 저건 절대 안 먹어. 주문해야지. 좋아 보이네. 덩어리가 풍미를 더해. 맛있겠다. 빨리 먹자. 정말 역겨워.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지? 집사. 아, 이게 더 낫네. 고마워요, 집사. 난 고급을 선호해. 신선한 조밥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맛있어 보여. 군침이 돌아. 잠깐, 윙윙거리는 소리는 뭐지? 파리야! 내 조밥에 앉았어! 어떻게 하지? 망쳤어! 도와할 것 같아. 별일 아니야. 그냥 파리야. 안녕 알렉스, 내가 먹어도 돼? 맘대로 해. 얼른 낫길 바래. 저리가 파리. 멋져. 정말 맛있어. 다음 챌린지는 이거야.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말고. 너무 짜증나. 동그라미 그리는 건 바보 같아. 다시. 나 잘하는 거야 뭐야. 우와, 너무 배고파. 너였어? 아침을 거르고 왔거든. 이걸 가져오길 잘했어. 안녕. 실례. 에밀리, 규칙 알잖아. 깜빡했어요. 다시 원이나 그려야지. 엄청 그르렁거려. 집중이 안 돼. 잠깐만, 선생님 안 보고 있지? 계획 있어.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작은 초콜릿 동그라미 말이야. 쇼 타임이야. 해보자. 좋아 보여. 에밀리? 또 망쳤어. 효과 있네. 정말 멋져.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배고프거든. 잠깐, 내 파스텔 상자. 바로 이거지. 시리얼 먹을 시간이야. 알아듣겠어? 오 예.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어. 성공했어. 대박. 야, 그거 똑똑하네. 좀 먹을래? 괜찮아. 오, 잠깐. 어? 이 트릭 좀 봐. 시리얼을 여기에 부어봐. 이제 접착제를 쓸 시간이야. 여기서 접착제는 우유를 의미해. 둘 다 흰색이잖아, 그치? 소년이 시리얼 먹는 걸 방해할 수 있는 건 없지. 심지어 학교 규칙도. 파티를 시작해보자. 선생님이 안 보고 있겠지? 와우, 진짜 똑똑하네. 수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저게 무슨 일이지? 그냥 그리고 있는데요. 좋아. 야, 그거 좀 줘. 정말 맛있지? 조심조심, 걸리면 안 돼. 휴,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아, 에바, 정말 예쁘다. 용기를 내야 하니 이건 여기 넣고 내가 준비한 이 특별한 머핀을 좋아하겠지. 어? 에바다, 이쪽으로 오잖아. 이 모퉁이에 빨리 숨어야겠다. 오케이, 이제 사물함 앞까지 왔어. 핸드폰을 보고 있고. 으악, 안 돼. 제이크잖아. 큰일이다. 안녕 에바, 이거 넣어주려고. 나한테? 와, 맛있겠다. 딸기부터 먹어볼게. 맛있다. 너도 먹을래?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새치기야. 이번엔 진짜 내가 나선다. 에바가 튤립을 좋아하려나? 안녕. 응? 뭐지? 아, 안녕 크리스.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야? 아니야. 미안. 그래, 알았어. 아, 이 장미 향기가 너무 좋다. 에바한테 종이가 필요한가 본데. 에바, 여기 내 공책 있어. 이거 받아. 너 보라색 좋아하잖아. 아, 또 제이크한테 밀리겠네. 에바, 내가 세 개나 준비했잖아. 우와, 이 공책 엄청 신기하다. 뭐라고? 반짝이랑 비즈 같은 장난감을 색색이 모아서 준비했어. 그리고 과자통에서 뚜껑을 열어서 가장자리에 글루건을 발라줬지. 이걸 공책에 꼭 눌러줘. 그럼 반짝반짝거리는 공책이 완성.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 튤립도 받아. 분필로 이 하트를 칠해야지. 아, 배고파. 어? 피자다. 내가 좋아하는 피자. 냠냠. 어, 옷에 피자가 떨어졌다. 엉망이 됐어. 아. 딸, 무슨 일이야? 왜 우니? 내가 좋아하는 옷이 엉망이 됐어. 이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이거야, 분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얼룩진 티셔츠랑 분필을 준비하고 피자 소스 위에 분필을 칠해주자. 오케이, 꼼꼼하게 칠해줬고 이제 세탁기에 넣을 거야. 짜잔, 티셔츠가 깨끗해졌어. 자, 이제 입자. 우와, 아빠 고마워. 잠깐만, 피자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피자가 떨어져도 문제 없겠지. 냠냠. 이렇게 또 내가 하루를 구했군. 너무 어려워. 계속 틀리네.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으아, 진짜 일이 안 풀리네. 진정하고 다시 계산해보자. 아니야, 안 되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왜 저렇게 종이를 낭비하는 거야? 쟤는 시험을 어떻게 잘 보는 거지? 도와달라고 할까? 내가 널 도와준다고? 웃기시네. 저렇게 잘 나가는 애가 도와줄 리가 없어. 왜 이렇게 덥지? 엄청 더운 것 같아. 왜 그래? 아니야. 뭐야,
벌써 시험을 다 풀었잖아. 어쩔 수 없다.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그럼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내가 트릭을 하나 보여줄게. 첫 번째 숫자에 박스를 그리고 둘을 곱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숫자로도 똑같이 곱하고 정답을 써봐. 이제 이 두 숫자를 더하고 이렇게 중간에 딱 넣어주면 끝이야. 자, 이게 정답이야. 쉽지? 고마워. 너 진짜 똑똑하고 착하구나.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어. 아, 글쓰기는 너무 재밌다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쓰는 거지? 잘났다 너. 아, 여기에 이 단어를 써야겠어. 네일 파일이 잘 안 듣네. 다른 걸 써야겠어. 다시 초록색으로 해야겠다. 아, 이 부분도 설명해야 하는데. 좋아. 마지막으로 결론을 쓰면 끝이야. 어, 연필이 다 닳아버렸잖아. 어떡해. 그럼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에바, 혹시 연필 좀 빌려줄 수 있어? 연필? 이거밖에 없는데. 있지.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 아, 된다. 이렇게 파일을 문지르니까 연필심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이 날렵한 연필로 마무리를 해보자. 크리스, 혹시 내 글도 좀 써줄 수 있어? 그래, 네가 도와줬으니까. 예, 본이나 하자. 자, 얘들아, 시험 기간이야. 공부했겠지? 좋아, 해보자. 아, 이건 쉽네. 범생이? 난 공부할 필요 없어. 여기에 답이 다 있어. 확실히 A를 받게 될걸. 난 정말 똑똑해. 어? 이건 몰랐는데? 에밀리가 뭐 하는 거지? 말도 안 돼. 샘, 여기요. 무슨 일이야, 매튜? 에밀리가 컨닝하고 있어요. 사실이야? 네,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뭐래요? 잠깐만, 폰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 최악이구나. 시험 마무리해도 될까? 난 항상 한 발 앞서 있지. 다음번에 잘해봐, 매튜. 난 너무 똑똑해. 하지만 조용히 해.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알겠지? 휴, 아직 여기 있네. 너무 떨려. 매튜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매튜는 받을 자격 있어. 정말 멋지잖아. 아니, 쟤 좀 봐. 어? 포장해야겠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 어떤 선물 포장지를 골라야 할까? 이거 예쁘네. 매튜처럼. 잘라야 해. 잠깐만, 이건 가위가 아니잖아. 가방에 분명 하나쯤은 있을 건데. 어디 있지? 어, 안 돼. 알겠다. 어서. 이 화분에 있나? 아니, 어떻게 해야지? 그냥 찢어야겠다. 천천히 해야겠다. 좋아, 할 수 있어. 그렇지, 조심. 어, 잘 안 됐어. 이건 재앙이야. 어? 저게 뭐야?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거면 될 것 같아. 싹둑싹둑. 각도기를 이렇게 잡을게. 그리고 잘라볼게. 지금까진 괜찮아. 되고 있어. 와우, 대박이야. 거의 끝에 왔어. 이제 선물을 포장할 수 있어. 주름을 바짝 잡을 거야. 그리고 모서리를 접어줄 거야. 매듭을 묶어. 그럼 끝이야. 이제 매치만 찾으면 돼. 저기 있네. 잠깐, 2 더하기 2가 4야? 매일 새로운 걸 배워. 아, 매튜. 어? 생일 축하해. 와우, 고마워, 에밀리. 정말 신나는데. 말도 안 돼. 항상 이 세트를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마음에 들어 한다니 다행이야. 와, 이 수업 정말 재미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간단해. 진짜네. 웬디네. 안녕, 범생아. 같이 앉아야 한다니. 그러던가. 책 14페이지 펼쳐봐. 나 이 수업 싫어. 간식 시간인 것 같아. 초콜릿 좋아. 맛있게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배고파.
그래요, 좋아. 정말 맛있다. 믿겨지지 않는 광경이야. 무슨 일이야? 초콜릿을 먹고 잠깐, 내가 봤는데. 잘 지켜봐요, 교활하네요. 재미없어, 웬디. 너무 이상해. 내가 상상을 한 건가? 지금이 기회야. 이 감자칩을 아껴두고 있었지. 왜 이래, 장난해. 맛있어 보이긴 하네. 정말 맛있어. 미쳤어. 선생님도 이걸 보고 있다고 말해줘요. 또 뭐야? 민디가, 민디가 뭐야? 말도 안 돼. 실망이야, 웬디. 더 이상 방해하지 마. 동감이야. 계속해. 난 샌드위치를 만들 거야. 너 방금 뭐야? 어떻게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어쨌든 내 말은, 민디가 하는 거라면 나도 간식 먹어야지. 여기 사탕 있지? 아하, 찾았다. 뭐 하는 거야? 여긴 음식 금지야. 사탕 하나일 뿐인데요, 민디는. 뭐라고 해야 할지 알겠다. 수업 그만 방해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쉿, 나 공부하는 중이야. 나 갈래. 말도 안 돼. 난 신선한 스무디가 좋아. 뭐야, 이거 장난이지? 불공평해. 숨 쉬어.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야지. 상쾌. 다음은 뭐야? 수업 끝났네. 짐 챙겨야겠다. 갈 시간이야. 점심은 뭘까? 배고파 죽겠어. 저기 있네. 쇼타임이야. 이게 딱 필요했어. 잠깐, 저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야? 아니, 음식이 너무 많았잖아. 그만. 알았어. 이건 예상 못했네. 뭐야, 왜 그래? 날 왜 그렇게 쳐다봐? 이거 받아. 내 안경도 써. 지금 무슨 일이야? 이제 됐어. 다시 가져갈게. 이게 필요해. 움직이지 마. 좋아, 나랑 같이 가자. 앉아. 이거 확실해? 날 믿어, 잘 될 거야. 여드름 같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빼면. 이게 딱 필요했어. 맛있네. 좋아할 줄 알았어. 있지? 옆자리에 앉는 것도 나쁘지 않네. 선생님. 시작할까? 고마워, 민디. 너가 최고야. 와, 말도 많은데 하나도 말이 안 돼. 이걸 꼭 알아둬야 해. 시험에 나올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만 들려. 이 수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지? 간식이야. 듣는 건 배고픈 일이야. 달콤한 사탕. 잠깐, 사탕 포장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맛있겠다. 뭐하는 짓이지? 안 돼, 너 규칙 알잖아. 수업 시간에 간식은 안 돼. 그건 내가 가져갈게. 나머지도. 어쩌겠어. 진짜 사탕인지 확인해야겠어. 응, 100% 설탕이야. 어디까지 했더라? 좋아, 과자는 안 돼. 하지만 탄산음료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거면 되겠어. 근데 이번엔 더 조심해야지. 숨겨야지. 아무것도 몰라. 잠깐, 어디 갔어? 아니, 안녕하세요. 그건 내가 가져간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마지막 경고야, 알렉스. 등을 돌렸어. 빨리 끝내야겠어. 그렇게는 안 되지. 뭐? 인정해, 난 너무 잘해. 내가 버려줄게. 거의 됐는데, 맛을 느낄 뻔했는데. 지켜보고 있다. 이런, 쌤 너무 빡셔. 좋아, 이제 그만할게. 잠깐만, 내 딱풀.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걸 쓰면 될 것 같아. 먼저 풀을 꺼내고 튜브 안쪽을 닦을 거야. 다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 필요해. 그런 다음 같이 눌러줘. 슈퍼 캔디볼을 만들고 싶어. 튜브를 그 안에 누를게. 이러면 공 한 부분이 잘려. 그런 다음 나머지 사탕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이건 나중에 써야지. 이제 사탕 막대가 생겼지. 돌리면 사탕이 나와. 계획한 대로 되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맛있어. 잠깐만, 이 기분 좋은 냄새는 뭐지? 또야, 사탕 냄새야? 어? 아니요, 그럴 생각 없는데요. 왠지 안 믿어지는데. 자세히 봐야겠어. 맘대로 해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소 쓰던 딱풀을 썼을 뿐인데. 그래? 사실인가 봐. 사탕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좋아, 내가 틀렸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괜찮다면 풀칠 좀 해야겠다. 정말 맛있어. 이 수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꽃병 아랫부분에 물을 얼리세요. 그리고 나서 얼음을 빼냅니다. 이제 물감을 준비하세요. 그럼 작업을 시작해보죠. 얼음 위에 바로 물감을 발라보세요. 다양한 색의 물감을 사용하시고요. 얼음이 녹으면 물감이 소용돌이를 그릴 거예요. 색깔들은 섞이기 시작하고요. 여러 색을 계속해서 겹겹이 칠해주세요. 빠져들 것 같죠? 근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결과물이 정말 멋지죠? 자, 숙제를 시작해볼까? 어? 내 펜이 왜 이러는 거지? 잉크가 없잖아? 맨날 이래. 참나. 자, 소피야. 루나 왜 그래? 펜이 안 나와서 하나만 빌려주라. 응, 분명 여러 개 가져왔을 거야. 여기 있을 텐데. 이건 펜이 아니고. 잠깐만. 어? 분명 가져왔는데. 짐이 엄청 많네. 정리 좀 하고 살아야겠다.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내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걸? 먼저 고무줄을 늘려서 폴더에 씌워주세요. 몇 개 더 씌워줄 겁니다. 이제 모든 물건을 고정할 수 있어요. 안에도 공간이 있고요. 모두 한 곳에 모여있으니 찾기가 쉬울 거예요. 이거 멋지지? 여기 펜 가져가. 어? 뭐라고? 고마워. 신난다.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시험 엄청 지루하네. 난 아닌데. 범생이 같긴. 어디 장난 좀 쳐볼까? 뭐 하는 거야? 이 문제 완전 쉬운데? 빨리 나가고 싶다. 어? 잠깐만. 소피야! 왜 그러는데? 이거 봐! 이 펜을 내 소매에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짠! 완전 신기하지? 우와! 마법 같다! 나도 해볼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마술사는 트릭을 밝히지 않는다고. 좀 더 문질러야 했나? 보자! 안 되네! 알았다!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겠어! 아, 중력이 있는 걸 깜빡했네.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니까. 알았다. 다시 해봐야지. 마술 아니잖아. 그러던가. 얘들아, 조용히 해. 네. 딱 걸렸네. 소피야, 보고 있다. 저 문제 푸는 중이에요. 이게 마지막 경고다. 어? 내 펜이 어디 갔지? 이번 시험은 망했다. 드디어 집에 왔군. 오늘 날씨가 최악이네. 우산은 이제 내려놔야지.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손전등이 있어서 다행이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일이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이 음료수병을 사용해봐야겠어. 시작해볼까?
이번 꿀팁에는 빈 음료수병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병의 위와 아래를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 병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병 하나를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병을 안에 또 넣어주세요. 비 오는 날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지. 안녕, 소피야. 오늘 날씨 완전 대박이지? 비가 엄청 와. 어? 안 돼! 어? 왜 그래? 이걸 써봐. 병을 이렇게 우산 위에 씌우는 거야. 물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지. 안에 빗물이 고이게 되거든. 자, 여기. 우와, 이거 유용한데? 조심해! 미안. 손전등 가져와야겠다. 나의 걸작품이 거의 완성됐어. 아, 박물관에 걸리겠어요. 잠깐. 아, 내 그림보다 훨씬 잘 그렸네. 눈을 가늘게 뜨면 더 좋아 보일지도. 뭐래, 끔찍하잖아. 금방 올게. 이 부스러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어. 나도 저런 걸 그리고 싶은데. 잠깐만. 할 수 있을지도. 이 비닐렛만 있으면 돼. 그림 위에 둘게. 위에 그림을 그리면 돼. 윤곽선만 그리면 돼. 정말 쉬워. 난 천재야.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도 분명히 이걸 할걸. 베끼는 게 아니라 영감을 얻는 거지. 이제 비닐랩을 벗겨낼게. 그리고 빈 종이 위에 올려둬. 밀대로 잉크를 옮길게. 짜잔, 멋져. 내가 뭘 했는지 봐, 저스틴. 말도 안 돼, 내 거랑 똑같아. 대박. 전제들은 생각이 비슷하지? 우린 진짜 재능이 넘쳐. 하이파이브. 어예, 이래서 우리가 절친인 거야. 이 숙제 어렵네. 잠깐, 뭐라고?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이런, 공식들이 늘어나고 있어. 날 내버려둬. 넌 낙제야, 저스틴. 그래서 난 좋아. 무슨 소리야? 아, 멍생기겠다. 방이 돌고 있어. 아니야, 뇌진탕인가 봐. 왜 그래, 아들? 물리학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돼. 나 낙제하겠어. 아야, 내 머리. 잠깐만, 아들. 반창고 붙여야겠어. 심하네. 더 조심해야겠어. 아, 이제 낫네. 뭐야, 이게 더 중요해, 아빠. F를 받을 순 없어. 공부하면 돼. 하고 있어. 근데 자꾸 잊어버려. 잠깐, 알겠다. 바로 그런 태도야, 저스틴. 응? 반창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가져갈게. 이거면 다 해결될 거야. 잘 가라, F. 밴드 뒷면을 떼내. 이 종이에 공식을 다 써뒀어. 반창고 중앙에 놓을게. 그럼 답이 항상 근처에 있게 될 거야. 이 시험에서 1등 할 거야. 너무 아파.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생생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시험은 쳐야 해. 물론이죠. 기대하고 있어요. 잘해봐. 그게 필요할 거야. 그건 쌤 생각이고. 이 반창고를 떼어낼게. 필요한 건 다 있어. 야, 이거 꽤 똑똑하잖아, 그치? 아, 메시지다. 누가 보낸 거지? 말도 안 돼. 파티? 오늘 밤? 정말 신난다. 쉿, 몰리. 무슨 일이야? 잠깐만, 선생님. 시험 중에는 말하지 마. 아, 나중에 말해줄게. 쉿, 조용히 해. 기다릴 수가 없어. 잠깐만, 알겠다. 몰리에게 파티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 점심 도시락을 싸야지. 휴, 하지만 해야만 해. 야, 대체 무슨 생각이야? 구멍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봐. 잠깐만, 파티라고? 오늘 밤? 언제? 아, 7시? 와우, 조준 엄청 잘했다. 하이파이브, 기대된다. 이런, 이 숙제 정말 어렵네. 정말 집중해야 해. 하지만 난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천천히 하면 돼. 침착하게 조심 동그라미를 그리면 돼. 으악, 너무 짜증나.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대신 TV 볼래. 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학교 공부보다 더 재미있거든. 나 이슈 좋아하는데. 이런, 엄마다. 안녕, 딸. 잠깐만, 저게 뭐지? 너 숙제 있어? 응. TV 꺼. 보고 있었는데.
너무 불공평해. 엄마 정말 못됐어. 그냥 즐기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해. 좋아, 끝을 내자. 바보 같은 숙제. 너무 어렵잖아. 어? 엄마의 보석함이야. 이거 예쁘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하지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숙제에 쓸 수 있어. 밑에 연필을 둘게. 그리고 위 하나 더. 그런 다음 팔찌를 돌릴게. 우와, 된다.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네가 그린 거야? 와우. 맞아. 바로 이거지 우리 딸. 넌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자, 여기. 고마워, 엄마. 꽤 영리하지, 어?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도 없잖아. 수업은 언제 끝나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질질 끄네. 더는 못 참겠어. 낮잠 자야겠다. 잠깐만. 야, 민디. 어?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 어떻게 하는 걸까? 와우, 난 네가 마녀일 줄 알았어. 멈추지 마. 팬이 생겼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농담이야. 아직 여기 있어. 정말 멋졌어. 자, 이제 네 차례야. 리허설도 안 해봤는데. 잠시만 기다려줘. 이제 알 것 같아. 이것 좀 봐. 펜에 크레용을 녹일게. 그리고 왁스도 좀 넣을게. 이렇게 하면 색이 밝아져. 그런 다음 녹여줘. 이제 불을 꺼줘. 컵 속에 틀을 만들었어. 그 안에 왁스를 부을게. 끝까지 채워줘. 굳을 때까지 기다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꺼내줘. 손가락처럼 생겼지? 인상적이지, 그치? 자, 이제 쇼타임이야. 장갑 안으로 밀어넣을게. 오, 몰리. 오, 이거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봐. 정말 굉장해. 진정해. 진짜 손가락이 아니니까. 와우, 완전 속았다. 넌 천재야. 그런 것 같아. 날 완전 속였어. 난 이 수업이 마음에 들어. 스케줄을 정리할 시간 있거든. 뭘 칠해야 할까? 영감이 떠올랐어. 창의력이 흐르는 게 느껴져. 이 색 마음에 들어. 다음은 뭐지? 어? 알겠다. 아무 생각도 안 나. 이건 내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샤랄랄랄라. 어서. 슉. 두두. 머릿속이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랄랄랄랄라. 왜 이렇게 어렵지? 감사합니다. 훌륭한 청중들이네요. 어? 뭐 하는 거지? 민디, 그림을 그려야지. 몰리 좀 봐. 그렇게 잘했을 리가. 사실 꽤 인상적인데? 모든 빈 페이지보다는 낫지. 시간 다 됐어. 작품 좀 보여줘. 조금 서두르긴 했지만 만족스러워요. 넌 뭘 한 거야, 민디? 우와, 누가 저 창문을 열었지? 딱 적절한 순간에 주위를 돌렸네. 으악, 저 나뭇잎이 날 향해 오고 있어.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잠깐만, 이걸 쓰면 돼? 하지만 서둘러야 해. 그 위에 종이를 깔게. 이제 크레용을 가져올게. 잎사귀 위로 문질러줘. 종이에 자국이 남을 거야. 보기 좋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위가 필요해. 이제 잘라낼게. 윤곽선을 따라 잘라볼게. 실수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천천히 할게. 완벽해. 아, 이것 좀 보세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와우, 아주 멋지다. 나도 그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와우, 잘했어. 브라보. 세상에, A라니? 우와, 너무 신난다. 이럴 수가. 그래, 좋겠다. 부럽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잘 봐, 여기 끝에 살짝만 열을 가하고 네 성적 위에 살짝 누르면 짜잔! 성적이 지워졌지? F가 사라졌다고! 이제 더 좋은 점수를 써줄게. 에이? 우와, 고마워. 역시 최고야. 다시 공부나 해야겠지? 그러는 게 좋겠어. 그럼 시작해볼까? 뭐? 쟤도 유니콘 케이스를 가져왔다고? 실력은 가려봐야겠지. 그래, 내 팔레트나 한번 구경해보라고. 완전 부러워 죽겠지.
나도 팔레트 있거든. 눈가에 이렇게 톡톡 찍을 수 있지. 울버린 크레용도 있어. 겨우 그걸로? 내 립스틱 안 보여? 그게 다야. 이런 샤프는 없나? 정말 못 살겠네. 그리고 붓도 있지. 겨우 그게 다야. 내 메이크업 브러쉬 구경이나렴. 참나. 그래, 너 좋겠다. 잠깐만. 오케이. 지금 천재적인 생각이 떠올랐어. 벨트지를 준비하고 자와 분필도 꺼내자. 2cm 정도의 점선을 그릴 거야. 점선을 두 줄로 그리고 하나 더 그려줘야지. 그리고 칼집을 내주는 거야. 이제 연필이랑 붓을 넣어볼까? 아까 자른 구멍에 쏙 끼우고 잘 말아주기만 하면 끝! 자, 잘 말아줬으니까 이제 글루건을 발라주자. 그리고 고무줄이 달린 작은 리본을 붙이면 끝! 완벽해! 에헴,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뭐야? 어떻게 한 거지? 무슨 일이지? 대결하는 거니? 승자를 발표하지. 크리스! 세상에! 이날만 기다렸어요. 기댈 수가 없네. 자, 핸드폰은 다 꺼냈고. 잠깐만! 이런, 핸드폰을 걷어가잖아. 핸드폰을 안 주면 못 들어갈 텐데. 숨겨야겠다. 주머니랑 여기랑 여기. 오케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어. 의심을 사지 않게 하나는 내자. 여기 제 핸드폰이요. 이제 됐죠? 휴, 들어왔다. 의심하진 않겠지? 자, 오늘은 시험을 보겠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알죠? 그럼 이제 핸드폰 1번을 꺼내자. 배터리 충전을 까먹었네. 모자에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아닌가? 휴, 아슬아슬했다. 이제 선생님 몰래 핸드폰을 봐야겠다. 안 돼! 떨어져서 액정이 다 깨졌잖아! 후드에 핸드폰이 하나 더 있으니까 괜찮아. 아, 됐다. 1등은 내 거야. 쟤가 뭐 하는 거지? 분명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수 가르쳐주자. 응? 둘이 나갔네? 크리스! 네 핸드폰 좀 봐! 뭐?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 크리스. 핸드폰 쓰는 거 다 봤어. 내가 속을 줄 알았지? 자, 핸드폰을 드디어 다 걷었네? 이만큼이나 가지고 들어오다니. 이제 어떡하지? 어? 에바가 뭐 하는 거지? 저 밑에 어떻게 숨긴 거야? 완전 부러워. 에바, 너 대단하다. 이거? 그냥 테이프로 한 거야. 쉬워. 우와, 천재적인데? 안 돼! 벌써 끝나버렸잖아. 간식 시간. 고를 게 너무 많아. 50센트. 이건 어때? 모르겠어. 저 아름다운 것 좀 봐. 그림이 엄청 많아. 바로 저거야. 와우.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어? 왜? 꿈 깨셔, 매튜. 내 말 들었지? 저리 가. 세상에. 가볍네. 안 돼. 우와. 나 지금 화났어. 알겠다. 드디어. 매트, 안녕.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직 안 끝났어. 편안하게 있어. 이제 꽉 조일 거거든. 디저트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중에 보자. 다리가 가려워. 또 월요일이라니. 여기 너무 춥다. 그런 것 같네. 오늘은 시험이 없어야 하는데.
나도. 난 어차피 공부도 안 해. 좋아요 학생 여러분, 시험 시간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거 가져왔어?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 먼저 네일을 붙여. 그리고 단단히 고정되면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붙여. 쉽고 간단해. 답이 다 있어. 좋아. 너 건 어딨어? 보고 있잖아. 어? 내 탄산음료. 짜잔, 여기 있네. 똑똑하지요? 만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돼. 여기에 답을 쓰면 돼. 그런 다음 다시 뒤집어. 멋지다. 알아. 준비됐나요? 어, 네.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와우. 이제 뒤집어 볼 시간이야. 여기 있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안녕, 친구들. 잠깐만. 시간 다 됐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뭐 나왔지? 난 대박. 우리가 해냈어. 유후. 으아, 잔머리. 이러면 되겠지? 뭐? 오늘 과학시험 있어? 내가 잊고 있었다니. 지금이라도 벼락치기를? 세상에, 이거 안 본 지 오래됐구나. 먼지 좀 봐. 흑. 이래봤자 하나도 기억 못할 텐데. 망했다, 망했어. 으아. 도대체 오늘 나 왜 이래? 휴, 정말. 어? 잠깐. 내 몸에다가 쓰면 되잖아? 이런 좋은 생각이? 내 무릎에 답을 쓰면 되네. 이건 내 인생의 컨닝지야. 이제 공식은 절대로 외우지 않겠어. 놀라운 공간 활용법이에요, 메디슨. 그리고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헤어스프레이 분사. 좋았어. 살면서 이보다 더 시험 준비를 잘한 적은 없어. 이거야말로 완전 범죄. 선생님이 한눈 팔 때 무릎을 슬쩍 보세요. 어떤 이들에게 시험은 식은 죽 먹기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당황스럽고 복잡하기만 해요. 이 시험 절대로 패스 못할 거야. 케이트는 대체 어떻게 다 아는 거지? 마치 인간 교과서 같아. 난 너무 멍청해. 과연 케이트가 답을 보여줄까요? 혹시 이 트릭을 모르는 거야, 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열을 곱하고 그 다음 이 열을 곱해. 보이지? 그리고 이 두 숫자를 더하는 거야. 6 더하기 3은 9잖아. 그게 답이야. 693. 이거 진짜 좋은 트릭인데? 와! 알려줘서 고마워. 시험 도중엔 말하지 마. 케이트, 그것 좀 보자. 네? 이게 다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이게 맞다니? 693?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지? 저를 수학마스터라고 불러주세요. 여기 걸면 귀여울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
이제 테이프만 떼서 붙이면 제발 정말 양손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좋아. 잠깐만 그대로. 됐다. 가위가 어디 갔지? 방금까지 주머니에 뒀는데? 제발. 아! 이게 다 뭐야 대체? 테이프만 조금 필요할 뿐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테이프가 필요해서. 어디 보자. 나 알아. 내가 보여줄게. 테이블에 테이프를 붙이고 작게 두 번을 접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잘 잡고 당겨. 봤지? 너무 멋진데? 어서 붙이자. 됐지? 멋지다. 잘 들고 있어, 에밀리. 준비됐어? 알잖아. 여기가 제격이야. 멋져 보여.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다음은 뭐야? 내가 이미 준비했지. 카드를 만들면 될 것 같아. 어? 좋아. 이것 좀 봐. 간단하고 핵심적이지? 네 차례야. 큰 계획이 있지. 하트가 필요해. 빨간색이어야 할 것 같아. 접착제를 가져왔어. 카드에 살짝 찍어볼게. 그러면 하트를 붙일 수 있어. 잘 붙었는지 봐줘. 계속 만들어보자. 잠시만. 이거 어때? 귀엽지? 그게 나머지 카드야? 맞아. 일하러 가야겠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풀을 바르고 붙여. 사실 재미있어. 응? 무슨 일이야? 더 많이 있어. 농담이지. 나누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거야. 자. 이런. 고마워. 서둘러야 해. 로맨스는 기다려주지 않거든. 해보자. 약간의 풀과 하트. 지루해지고 있어. 너무 많아. 휴, 정말 힘들어. 계속해, 에밀리. 넌 어때? 안 좋아. 나도.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끝내야 해. 응, 꼭 그래야 해. 잠깐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이 음식 용기가 필요해. 스펀지를 넣을게. 그리고 스펀지에 접착제를 발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볼게. 그러면 뚜껑을 다시 덮어줘. 자, 한번 흔들어 볼게. 이 정도면 충분해. 어? 뭐 하는 거야? 스펀지에 하트를 눌러. 그리고 카드에 붙여. 이것 좀 봐. 넌 천재야. 나도 해볼래. 우와, 훨씬 낫네. 금방 되겠어. 너가 우릴 구했어, 에밀리. 거의 다 끝났어.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다 멋져 보여. 하이파이브. 난 해피엔딩이 좋아. 자, 이번 시험에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럼 시작하렴. 아, 전부 아는 거다.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픈 척할까? 에이, 아니다. 크리스, 조용히 해. 죄송해요. 메디슨, 왜? 이거 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내가 좋아하는 거네? 알았어. 여기. 좋았어. 아, 진작에 메디슨한테 물어볼걸. 정답은? 이거 찾니? 네, 그걸 찾고 있었어요. 이거 줄 테니까 답 좀 알려줘. 아까 줬잖아. 정말 성가시네. 받아. 정말 1억이야? 이건 압수야. 예요, 예요. 아니에요, 맞잖아. 아니야, 거짓말쟁이. 정말 유치하기는. 책 좀 읽자, 책 좀. 다시 해보자. 메디슨, 왜 또 그래? 이거 보이지? 이건 어때? 두 개라고? 알았어.
어떻게 하지? 아하, 알았다. 이거야. 공책을 열고 가장자리로부터 세로로 테이프를 붙이는 거야. 끝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스펀지를 작게 잘라줘. 스펀지를 형광펜 뒤에 붙여주면 무엇을 쓰든 쉽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완성. 아무도 모르겠지? 정답이 필요하다고? 잘 봐. 뭐 하는 거야? 잠깐 기다려. 고마워. 너 아니면 난 절대 못 풀었을 거야. 거기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뭘 본 것 같은데? 아슬아슬했다. 이제 초콜릿 나나.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 연습 재밌었어. 아, 기분 좋다. 공책 같은 거라도 펴야 하나? 됐다. 이제 글씨를 쓰려면 뭐더라? 펜이 필요할 텐데. 여긴 없네. 어쩌면 좋지? 아, 거기 범생이. 나? 나 펜 좀 빌려줄래? 그래, 나 펜 많아. 이거 받아. 고마워. 부러졌네. 범생이, 이거 부러졌는데 혹시 또 있어? 조심해. 아, 두 개 연속이라. 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받아. 자, 여기. 영수증은 가지고 있으려나? 저기, 범생이. 이게 마지막이야. 알았어. 잠깐만, 이 주스가 유용할 수도 있겠어. 빨대를 사용하는 거지. 바로 이거야. 펜을 분리한 다음에 펜심에 이렇게 접착제를 발라주는 거야. 다음으로 빨대에 심을 넣어주면 돼. 접착제 부분까지. 펜이 빨대처럼 보이니까 아무도 빌려달라 안 하겠지? 와, 진짜 멋지다. 나 펜 좀. 이거 빨대야. 미안. 그래. 야, 혹시 펜 있어? 예! 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오늘의 주제는 바빗 유니콘이다. 오, 먼저 끝내는 사람이 승리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네롱. 준비. 난 진작 준비가 됐었다고. 전혀 문제될 거 없지. 빨리 서두르자. 이겨야 돼. 내가 쉽게 이길 거라고. 잘 준비나 해. 하, 그래. 거의 다 됐다. 아, 진정한 예술은 됐다. 멈추면 안 돼. 어? 내 연필이? 다 닳아버렸네. 이제 이건 못 쓰겠다. 뭐 하는 거지? 마지막 부분이다. 제발 빨리 칠해서 이겨야 한다고. 연필이 부족해. 쟨 잘하고 있나? 천천히 가는 거북이가 이긴다고. 이렇게 질 순 없어. 연필을 어디서 구하지? 남은 연필이 없나 보네.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지. 어디 보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빨대를 쓰는 거지. 빨대 안에 몽당 연필을 넣어주는 거야. 반대편에도 똑같이 연필을 넣으면 돼. 그럼 이제 빨대 연필로 색칠할 수 있겠지. 쉽게 이기고 싶지 않다고. 자, 이거 받아. 어? 색연필이네?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다. 고마워. 고맙긴. 잠깐. 셋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오늘 웬디 생일이야. 저기 오네. 안녕 민디, 그 모자 뭐야? 생일 축하해. 이건 수업 가야겠다. 어젯밤에 그 영화 봤어? 기다려. 그리고 유령의 집에 들어갔는데
왜 그랬대? 웬디 가방에 몰래 넣어야지. 완전 무서웠어. 악몽 꿨잖아. 얘들아 진정해. 오늘 할 게 많아. 해보자. 쉿. 웬디. 왜? 가방 열어봐. 어? 내 가방? 가방 안을 봐. 빨리 안에 뭔가 있어. 어? 정말? 알았어, 내가 할게. 그거 이리 줘봐. 안을 봐. 우와, 내 선물이야. 그럴 필요는 없는데 정말 고마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마음에 들어. 그거 쿠키야? 수업 시간에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리 줘. 하지만 선물인데요. 나눠 먹어요. 최악의 생일이야. 속상해 하지 마. 괜찮아. 맛있어. 나중에 먹게 한 팩 사야겠다. 우리 앞에서 먹는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내가 먹을 비상용 쿠키가 있거든. 뭐야? 뭐 하는 거야? 쉿, 진정해. 이것 좀 봐. 다른 게 필요해. 이 고무줄이 딱이야. 뭐? 이해가 안 돼. 앉아봐. 네 치마 밑에 쿠키를 넣을게. 그리고 고무줄로 감쌀게. 이러면 제자리에 있게 될 거야. 치마 전체에 이렇게 할게. 패셔너블해 보이지? 자, 끝났어. 어때? 우와, 멋지다. 선생님도 의심 안 할걸? 조용히 해, 얘들아. 간식 먹을 시간이야. 고무줄을 풀면 과자를 먹을 수 있지. 방금 뭐였지? 둘 다 지켜보고 있어. 잘 될 줄 알았어. 야, 너도 하나 먹어. 고마워, 친구. 바닥에 앉게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 돈비가 오나?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다이아 하나를 주는 거야. 하나! 말이 되냐? 수업 곧 시작한다. 아, 딱 맞췄네. 끊어야겠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디 가니? 거기 잠깐 서. 무슨 문제인가요? 어디 좀 볼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야. 셔츠를 안 입었어. 잠깐 기다리세요. 아빠, 헬기 보내요. 당장! 무슨 일이지? 독수리야, 도망가! 오, 나를 위한 특별 배송이에요. 고마워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입어보자. 이거면 될 거야. 집어넣어야지. 멋지게 보여야 해. 항상 그렇지만. 쇼타임이야.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 되나요? 잠깐만. 훨씬 낫네. 요구사항을 충족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티셔츠를 가려야지. 거기 잠깐만. 옷 좀 보여줘. 움직이지 마. 재밌어요. 그만해. 좋아. 짜잔.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종이를 잘라. 그런 다음 목에 둘러. 귀여운 옷깃을 만들어. 해보자. 우와, 멋져. 정말 멋진 옷깃이야. 들어가. 고마워요. 이것 좀 봐, 알렉스. 꽤 멋지지? 난 종이보다 이탈리아 실크가 좋아. 하지만 내 규칙을 내가 정해. 이건 안 입을 거야. 휴지통에 버려. 진짜로? 수업에 쓸 종이를 꺼내야지. 아, 잊고 있었네. 이걸 사용해야겠어. 패셔너블하고 실용적이야. 네 셔츠로는 안 될걸. 힘들어. 배울 게 너무 많아. 네 말이 맞아. 전혀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사방에 메모가 있어. 더 잘 정리해야겠어. 이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어? 그게 뭐야? 이것 좀 봐. 여기 종이를 넣어.
그런 다음 핸들을 돌려 종이를 분쇄해. 매우 빠르고 쉬워. 와, 정말 놀라워. 나도 갖고 싶다. 알았어. 나만의 분쇄기가 있어. 이 기능도 잘 작동해. 기분도 좋아. 다 끝났어. 하지만 책상은 정리가 안 됐어.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정말 흥미롭네. 우와, 누가 음료수를 두고 갔어? 아직 캔에 조금 남아있어. 꿈을 꾸는 건가? 정말 맛있겠다. 좋았어. 바로 이 맛이야. 너무 웃겨. 간식이 정말 많네.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 없어. 여기 휴대폰을 놓자. 제발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확실해? 차마 못 보겠어. 방법이 있어. 캔을 찌그러뜨려. 이렇게. 우와, 놀라워. 완벽해. 넌 천재야. 집? 파티 굉장했잖아. 춤 엄청 췄지. 제이크가 뭘 했다고? 말도 안 돼. 걘 진짜 웃겨. 다행이다. 수업에 늦지 않았어. 이 미술용품들은 들고 다니기 진짜 불편해. 오, 애슐리 옆에 잘 있네. 방금 뭐였지? 내가 넘어졌어. 이거 빨리 고쳐. 안 그러면... 정말 미안해. 사고였어. 농담이야. 다른 거 있어? 보이지? 미안, 범생이가 넘어져서. 그럼 이건 버린 거야? 그냥 버릴 거야? 공짜 노트북이 생긴 것 같은데.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개성을 살려야겠어. 먼저 흰색 페인트를 부어. 많이는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돼. 이걸로 페인트를 펴줘. 롤러로 균일하게 칠할 수 있어. 노트북 가장자리까지 칠해줘. 한 군데도 놓치지 마.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려. 더 얇은 붓으로 바꿨어. 이 모서리는 노란색으로 칠할게. 이건 태양이야. 햇빛을 그려 넣어줘. 이 노란색 좋네. 기분까지 좋아져. 다음 분홍색 물감이 필요해. 지금은 무작위인 걸로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이건 하트가 될 거야. 일부는 그냥 둘 거야. 다른 색으로 채울 거거든. 이건 음표가 될 거야. 이건 노란색. 분홍색 위는 칠하지 마. 이 부분은 주황색으로 칠해. 엄청 밝고 화려해질 거야. 태양 아래 반원을 칠할게. 다양한 색으로 칠해줘. 이 노트북은 따분하지 않을 거야. 엄청 눈에 띌걸. 뭔가 구체적인 건 그리지 않을 거야. 그냥 창의력이 넘치게 둘 거야. 여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불꽃처럼 보이게 해야지. 빨간색 윤곽선으로 시작해. 이렇게. 다음 노란색 물감으로 채워. 흰색 부분은 남겨둬. 이게 효과를 더해주지. 노트북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해. 보라색은 어때? 좋네. 다음 태양 사이에 틈을 채워줘. 강렬한 주황색을 쓸게. 가장자리는 파란색을 써. 여기에 흰 구름을 넣어. 물감이 마르도록 둬. 이제 검은색 펜을 들어 개별적인 부분 주위를 그려줘. 윤곽선이 더해질 거야. 하트는 나눠줘. 음표 주위를 그려줘. 다음 디테일을 추가해줘. 펜은 다 썼어. 흰색 페인트가 더 필요해. 이게 빛이 반사되는 느낌을 줄 거야. 질감을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더해줘. 우와, 이것 좀 봐. 마무리만 하면 돼. 맞아, 불꽃의 어두운 부분을 그릴 거야. 자, 됐다. 스스로에게 감탄한다니까. 마음에 들어. 우와, 스티커 붙이는 것보다 나. 오늘 운 좋은데. 애슐리 물건에 페인트를 더 많이 떨어뜨려야겠어. 새 휴대폰이 필요한데. 하이파이브. 연필 너무 귀엽다. 우린 정말 운이 좋아. 알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아야. 아니, 어울려야 하잖아. 에헴, 이것 좀 봐. 뭐야, 짜증나. 야, 써니, 네 연필은 어디 있어? 내 연필? 아, 맞다, 여기 있네. 안 돼, 이건 안 되겠어. 이건 보여줄 수 없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건데 잠시만 기다려줘. 빨리 해야겠다. 에헴, 찾았다. 항상 잃어버리거든. 어떻게 생각해? 장난해?
준비된 학생 여러분, 시험 시간이야. 낙제를 시작해볼까? 가자. 좋아, 난 깜짝 시험이 좋아.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아, 이 질문 마음에 드네. 쉿, 메디슨. 야, 여기. 어? 무슨 일이야? 나 좀 도와줄래? 제발. 어, 알았어. 빨리 메모를 쓸게.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게 있어. 항공 우편으로 보내줄게. 써니, 저기 간다. 던져. 오, 아니, 그건 안 되지. 내가 맞겠어. 내 종이 비행기. 다시는 그러지 마. 진심이야. 네, 알았어요. 굉장하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운이 좋을지도 모르지. 그래, 맞아. 미안, 노력은 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건데. 잠깐만, 칠판. 그래, 알겠어. 공책이 필요해. 변신을 시켜줄 거야. 검은색으로 칠할 거야. 하지만 이건 평범한 페인트가 아니야. 칠판용이지. 이걸 공책에 바를 거야. 깔끔하고 균일하게 유지해줘. 거의 다 됐어. 이거지. 이제 말릴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제 분필을 가져올게. 페인트에 답을 적을 수 있어. 바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울 수 있지. 완벽해. 써니를 도와줄 시간이야. 깜짝 놀랄걸. 그리고 난 수학을 더 할 수 있게 되지.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야. 좋아. 야, 써니, 이것 좀 봐. 오, 와우. 답을 거의 알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우와, 고마워, 메디슨. 알았어? 좋아. 거기 멈춰봐. 어, 무슨 일이지? 야, 컨닝은 하면 안 돼. 으악, 답을 문질러 없애야겠다. 이걸 보여줄 순 없어. 아, 컨닝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공책이에요. 어, 알았어, 미안.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시험 계속 쳐. 고마워, 메디슨. 너가 최고야. 별거 아니야. 수업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게, 질질 끌고 있어. 우후, 다 끝났다. 정말 할 게 많았다. 잘 가, 써니. 안녕, 나중에 보자. 나가야지. 뭐야? 써니? 어, 안 돼, 괜찮아? 도와줄게. 거기 앉아봐. 무슨 일이 있었지? 모르겠어. 놀랍지도 않네. 잠깐만, 펜을 밟고 미끄러졌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종이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할게. 이제 검은색 펜이 필요해. 종이의 가장자리를 따라 그릴게. 그런 다음 디테일을 채워. 귀여운 키티 두 마리야. 이거 멋질걸? 좋아, 이제 됐어. 이제 뒤집어볼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종이에 자석을 붙여. 키티 하나를 공책에 넣을게. 그런 다음 펜을 가운데에 둬. 공책을 덮어줘. 그런 다음 자석을 연결해. 이 펜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생각해, 써니? 아우, 고마워, 메디슨. 딱 필요했던 거야. 가자. 이 립스틱 색 마음에 들어. 쉿, 난 집중해야 해. 자, 좋아 보이네. 한 번만 더 자르면 해냈다. 이제 접착제가 필요해. 살짝만 짜줘. 아, 좋아. 아, 좀 많았던 것 같아. 잠시 딴 생각을 했더니 너무 끈적거려. 으액, 역겨워. 느낌 이상해. 나쁜 접착제 병. 아,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이야기하기 싫어. 이런, 엉망이네. 쟤 저러는 게 오늘만 네 번째야.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딱 맞는 게 있어. 이 롤러통이 도움이 될 거야. 접착제 좀 줘봐. 이게 갖고 싶어? 경고하는데 통제불능 상태야. 내가 잘 알아. 먼저 병을 비워. 그런 다음 접착제를 안에 부어줘. 조심해, 흘리지 마. 메디슨처럼 되고 싶진 않거든. 그럼 끈끈이 자매라고 불릴 거잖아. 자, 됐어. 이제 병에 롤러 뚜껑을 씌워줘. 이건 널 위한 거야. 어? 이게 뭐야? 나보고 이걸 쓰라고? 어, 정말 괜찮겠어? 행운을 빌어줘. 우와, 저것 좀 봐. 완벽한 양의 접착제야. 준비된 것 같아. 케빈이 정말 좋아할걸. 와, 나 너무 피곤해. 목욕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물에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게 먼저 빗는 게 좋겠다. 완벽해. 목욕 시간이야.
잠깐. 아, 안 돼. 뜨거운 물이 다 어디 갔지? 안 돼. 배수 플러그가 고장났어. 이 구멍은 어디서 난 거지? 아, 나 이제 목욕 어떻게 해. 모든 게 망했어. 좋아, 풍선 불었지롱. 야, 여기 풍선이 있어. 어, 고마워. 이쁘네. 잠깐,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고마워. 아, 내 풍선을 갖고 갔잖아. 더 있으니 다행이야. 좋아, 이래야겠어. 이 주사기의 뒷부분을 잘라내야 해. 다음은 풍선 차례지. 이렇게 말아야 해. 완벽해. 좋아. 이제 잘라냈던 조각이 필요해. 풍선 안으로 바로 들어갔지. 이제 풍선 안에 핫글루를 좀 넣어야 해. 접착제를 많이 넣었어. 하지만 안 아낄래. 일단 마르면 플라스틱 부분을 떼어낼 수 있지. 풍선 밖으로 조심스럽게 꺼낼 거야. 이제 풍선을 묶어줄 거야. 예, 새 배수구마개가 완성됐어. 훌륭해. 욕조 안에 물을 유지해주잖아. 딱 내가 필요하던 거였어. 완벽하게 편하네. 어이, 슬라임 갖고 노니까 너무 재밌어. 좋아. 파운데이션 손 좀 봐야겠다. 완벽해. 빠르게 머리 빗어야겠다. 예이, 너 멋져 보여. 어우, 안녕 자스키야. 너 정말 잘생겼어. 이리 와봐. 껴안아줘야겠어. 어우, 너 정말 부드럽고 좋아. 아, 쟤 뭐 하는 거야?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우, 좋아. 너 드디어 준비됐군. 너 진짜로 그렇게 하고 나갈 거야? 아, 안 돼. 보지 마. 엉망이네. 잠깐만. 슬라임이 내 옷에 붙은 걸 다 떼줬어. 좋아. 방금 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그냥 옷을 살짝 두드려줄 거야. 털이랑 메이크업을 다 없애줄 거야. 훨씬 낫네. 슬라임이 이렇게 유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야, 아까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 좋아, 가자. 보는 사람 없지? 좋아. 좋아, 본 사진 찍었어. 저리가 오래된 케이스. 내가 찍은 사진을 인쇄했지. 이제 잘라내. 다음 단계는 당연히 풀이고 사진 뒷면 전체를 다 바를 거야. 바로 이렇게. 이제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발라줘. 줄을 잘 맞춰줘야 해. 좋아, 성공했어. 이제 양쪽 모두가 본 앞부분인 것 같지? 안녕. 와, 너 폼 봐. 알아, 이거 꽤 멋지지, 그치? 너무 멋진데? 부럽다. 너 뭘 갖고 있니, 매튜? 너 규칙 알잖아, 내놔. 야, 이게 뭐야? 그냥 종이 불칠한 거잖아. 요즘 애들 진짜 이상해. 네, 우리 잘하시네요. 너가 그 고생을 다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 미술 수업 아니었어? 공부를 더 할 걸 그랬어. 난 절대로 합격 못할 거야. 잠깐만, 선생님이 한눈 판다. 지금이 기회야. 교묘하게 해야 해. 휴대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바로 이게 필요했어.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무슨 일이야? 저거 돈이야? 하하,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 언제부터 있었지? 충분히 오래 있었어. 폰 내놔. 너한테 실망했어, 알렉스. 이제 시험 끝내. 믿을 수가 없네. 네네, 그러던가. 내 휴대폰은 가져갔을지 몰라도 내 과자는 안 가져갔잖아. 이 과자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 답이야.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나중에 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장난해.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감자칩? 날 위해? 안 그래도 되는데. 또야. 방법은 하나뿐이야. 넌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기분 좋아. 이제 여기서 나가. 못됐어.
울려고? 너무 불공평해. 무슨 일이야 아들? 나 F 받았어 아빠. 최선을 다했는데. 속상해하지 마. 잠깐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겠다. 먼저 돋보기에서 손잡이를 떼어내야 해. 다음 가드로 만든 튜브가 필요해. 이걸 렌즈 위에 올려놓을게. 접착제로 제자리에 붙여줘. 글루건으로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게. 다음 이 빨간 테이프가 필요해. 이걸 렌즈 주위에 감아 좋아 보이게 해야지. 자 알렉스, 이게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뭐야? 눈에 대봐. 금방 올게. 잠깐만, 이것 좀 봐봐. 뭐야? 오, 알겠다. 답이 보여. 대박이야. 좋아, 시험 시간이야. 이번 문제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 난 자신 있어. 다들 그렇게 말하지. 시작해도 돼. 넌 낙제할걸. 난 잘할 거야. 벗어. 아빠, 어디야? 아니, 저건 나무야. 이 변장이 통할 줄 알았어. 알렉스, 여기야. 완벽해.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 고마워, 아빠. 응? 뭐라고? 뭐 하는 거지? 뭔가 이상해. 조사해봐야겠어. 지금까진 좋아. 에헴,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봐요. 그래야겠어. 저기 이상해 보이는 건축업자가 있어. 이익, 자연스럽게 행동해. 모든 게 괜찮아 보이네. 내가 널 오해했나 봐, 알렉스. 휴, 아슬아슬했어. 들어오렴. 네, 무슨 일이시죠? 네, 앉으세요. 어머니, 이게 소피아 공책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세상에!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만 좀 해. 잠깐, 전화가 왔네요. 소피아, 정말 실망이다. 잠시만요. 드디어 갔군. 한 판 할래? 뭐? 한 판 하자고. 연필 가져와. 진짜? 오케이. 안 되겠는데? 어디 보자. 여기 분명 쓸만한 게 있을 텐데. 공책 위에 테이프를 한 줄 붙여줍니다. 다른 테이프도 한 줄 더 붙이세요. 그리고 가로선도 두 개. 이제 클립이 필요합니다. 또 집게도 필요해요. 시작해볼까요? 자, 네 차례야. 우와, 재밌겠다. 내 클립은 여기 둬야지. 그래. 잘 막았네. 흥미진진한데? 안 되지. 우와, 내가 이겼다. 조용.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일이죠? 예요, 예. 아, 답답하네. 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내 유니콘이 최고야. 우이. 됐어. 이제 우리 거라고. 휴. 짐을 싸볼까? 장난감은 여기 넣어. 이건 버려야지. 나도 시작해야겠네. 우와, 물건이 엄청 많구나. 소피아, 네 건 네가 챙기렴. 낮잠 시간이다. 너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테이프까지 붙이면 빡사나 끝. 엄마, 나도 끝났어. 테이프 좀 줘. 여기 딴다. 어떻게 뜯지? 끈적해. 소피아, 괜찮니? 이런. 엄마, 나 좀 도와줘. 움직이지 마. 됐다. 아프겠네. 됐다. 고마워. 다시 짐을 싸볼까? 잠깐만. 이거 유용하겠는데?
이 꿀팁을 알면 테이프를 쓰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케이블 타이를 테이프 안에 넣어주시고 잘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잘라줍니다. 이제 됐다. 엄마, 여기! 테이프를 박스에 붙이고 케이블 타이를 써서 끊는 거야. 네가 해볼래? 우와, 책임감이 느껴지네. 엄마! 내가 다 끝냈어. 도와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지? 문제가 생겼어. 도와주라. 변장은 완벽해. 목표물 감지. 최선을 다했다고요. 이럴 수가. 저기, 나무가 날 부르는 건가? 거기야. 나? 이리 와. 오케이. 미안, 이 나무 때문에. 문제가 뭐야? 시험을 망쳐서. 내가 도와줄게. 이거 봐. 우와, 에이네? 공짜는 아니야. 알았어. 우와, 누군진 모르겠지만 고마워. 근데 어떻게 한 거야? 이건 비밀이지만 시험을 잘 보려면 이 거대 연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지우개를 삼각형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A 모양을 만들면 되죠. 빨간 물감에 찍은 다음에 시험지에 찍으면 끝! 봤지? 완전 쉽다고! 우와! 기억해둬야겠네! 고마워! 내 친구들이다! 저기 가면 A를 받을 수 있어! 비켜봐! 사업이 잘 되는군! 여기 앉아! 여기! 우와! 대박이다! 고마워! 돈도 줘야지. 안녕. 우와, 공짜는 아니야. 고마워. 특별한 걸 그려야겠어. 이런 연필을 깎아야지. 이번엔 초록색으로 해보자. 이 연필도 깎아야겠어. 이건 내 최고의 작품이 될지도 몰라. 잠깐만. 연필아, 수고했어.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야. 그동안 수고했어. 연필 친구들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치만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 꽤 괜찮지? 난 너무 예뻐. 예, 됐어. 여긴 끝났어. 좋아, 다음은 누구야? 저요. 빨리 끝내자. 와,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좋은데? 모노크롬 룩 진짜 마음에 들어. 미소 지어볼래? 거절할게요. 좋아, 기분 안 좋은 표정을 좋아하는구나. 알겠어. 뭐지? 이거 손이야? 나랑 같이 왔어요. 이상해. 저리 가. 안 돼. 내 카메라. 이런. 이건 못 써. 망가졌어. 이제 어떻게 사진을 찍지? 잠깐, 이걸 쓰면 되겠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시도해 볼만해. 그냥 있어봐. 얼굴만 스케치할게. 더 진한 선으로 넘어갈게. 천천히 할 거야. 연필의 힘을 다르게 가할 거거든. 이렇게 하면 음영과 질감이 생기지. 그림을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돼. 와, 속눈썹 멋지다. 내 마스카라도 이러면 좋겠다. 이제 다른 쪽 눈. 본질을 포착하고 싶은데. 눈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번지게 하면 그림자가 생겨. 여기에 이 특별한 도구를 쓸 수 있어.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막아줘. 흰색 연필을 사용하면 대비가 생겨. 명암 대비 느낌을 주지. 잘 되고 있어. 눈 주변에 그림자를 약간 넣어줘. 이러면 얼굴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강조될 거야. 광대가 나왔네. 우와! 눈 주위에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해줄게. 완벽을 서두를 순 없지. 정말 잘 되고 있어. 다음 입술이야. 밝고 어두운 연필을 섞었으면 깊이가 생겨. 눈에 띄지. 그리고 그림이 살아나지. 이제 머리카락이야. 연하고 진한 선을 사용하면 머리카락 느낌을 주는 데 도움이 돼.
중간에 간격을 둘게. 이건 빛이 반사된 거야. 다음 따옴머리를 해줘. 따옴머리를 계속 그려줘. 더 풍성하지. 같은 과정이야. 두께와 질감을 쌓는 거지. 빛 반사는 같은 곳에 둬. 이제 몸 부분을 하자. 가볍게 칠할게. 블렌딩 도구를 사용해 음영을 만들어줘. 너가 다양한 색의 옷을 입지 않아 다행이야. 이게 훨씬 쉽거든. 스케치가 끝나면 검은색 연필로 덧칠 해줘. 더 진하게 해줘. 완성된 것 같아. 내가 찍은 사진보다 낫네. 소름 끼치는 눈빛을 정말 잘 표현했지. 봐, 어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야? 너무 예쁘네요. 정말 재능 있으시네요. 잠시 걱정했는데 나한테 손을 올릴 줄 알았어. 자, 휴, 이제 여기서 나가. 너무 지루해. 바로 여기서 잘 수 있을 것 같아.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 잠시 쉴래. 응? 써니가 자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장난쳐볼까? 슬쩍. 완전 범죄야. 일하러 가야겠어. 이쑤시개 끝을 부러뜨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그런 다음 얇은 테이프가 필요해. 이쑤시개에 테이프를 감을게. 다음 색을 칠할게. 지금은 한 곳만 빼고 칠해줘. 거긴 분홍색으로 칠할게. 페인트가 마르도록 기다려. 그런 다음 은색 테이프를 감아줘.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 만족스러워. 이제 뾰족한 끝에 테이프를 제거해줘. 그릇에 검은색 물감을 넣었어. 끝을 담가. 와우, 이건 나머지와 같이 놔도 정말 멋지다. 써니가 기겁할걸. 책상에 다시 올려놔야겠어. 이제 일어나, 일어나. 어?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야? 어, 안 돼. 네 연필 좀 봐. 뭐야? 어떡해? 믿기지가 않아. 정말 작잖아. 우리가 거인이 된 거야? 정말 이상해. 응? 완전 속았네. 무슨 말이야? 네 연필은 여기 있어. 그렇군. 꽤 괜찮았어. 다시 가져가. 휴. 좋아, 이 선을 따라잡아. 꽤 간단해 보이네. 잠깐만, 다시 시작해도 될까? 됐어, 이제 알 것 같아. 메디슨? 가위 있어? 어? 무슨 일이야? 가위가 필요해서. 아, 알았어. 아,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살펴볼게. 멀리 가진 않았을 건데 확실히 봤다고. 잠깐만, 수업이 거의 끝났어. 잠시만 기다려줘. 내겐 고유한 파일링 시스템이 있거든. 종이 밑은 봤어? 파란색 아니면 주황색 종이? 봐주기 힘들다. 잠깐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메디슨, 이것 좀 봐. 그게 뭔데? 정말 마음에 들걸. 종이를 반으로 접는 것부터 시작할게. 그런 다음 다시 펼쳐줘. 이제 세로로 접어. 가장자리를 따라 주름을 만들어. 그리고 종이를 뒤집어. 그리고 다시 접어.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 종이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같아. 옆면을 안으로 접어. 그런 다음 접어. 그 다음에 뒤집어. 그리고 2단계를 반복해. 이 삼각형을 위로 접을게. 거의 다 됐어. 이제 펼쳐볼게. 상자야. 모든 종이와 카드를 보관할 수 있지. 우와, 넌 천재야. 인상적이야. 잠깐만, 더 있어? 다 여기에 넣어.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해줄 거야. 와우, 네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내 책상을 좀 봐. 이렇게 깔끔한 적은 처음이야. 그리고 여기 가위가 있네. 저 밑에 있을 줄 알았어. 너 가져가. 고마워. 이 공예품을 완성해야 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아, 기분 좋네. 다시 가져가. 메디슨? 정말?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무 지루해. 가도 되나? 숫자 1은 아주 흥미로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 이런, 정말 기대되네요. 낮잠 좀 자고 올게. 야, 메디슨, 일어나.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돼. 완전 잠들었어. 아, 알겠다. 이거면 확실히 깨어날 거야. 그리고 표정 연습도 할 수 있고. 메디슨! 어? 왜? 왜 그랬어? 네가 잠들었잖아. 그게 내 탓이야? 난 심각해. 알았어, 깨어있을게. 하지만 기분은 안 좋아. 이걸로 기운을 차릴 수 있을지도.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먼저 검은색 펜이 필요해. 컵 테두리 주위에 자국을 그려.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해줘. 이제 가위를 가져올게. 표시해둔 걸 잘라.
네 부분을 잘라줘. 끝을 접어줘. 중앙에 구멍을 뚫었어. 빨대를 꽂을게. 그런 다음 끝을 뒤로 접어줘. 테이프로 고정할게. 이제 두 번째 컵에 넣어. 그리고 빨대를 바닥에 밀어넣어. 써니, 이것 좀 봐. 그게 뭔데? 이걸 봐. 종이 공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당겨볼게. 집게야, 네 것도 하나 있어. 와우, 고마워. 수업이 방금 재밌어졌어. 잡았다. 너네 뭐 하는 거야? 좋은 부분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제발. 계속하세요. 이 테스트는 어렵네. 안녕, 써니. 안녕, 잘 지냈어? 농구하고 있었지? 쉿, 집중해야 해. 그러던가. 넌 진짜 개짜야. 써니, 제발 좀. 정말 말도 안 돼. 쓰레기통에 버려. 뭐라고? 나 일하고 있잖아. 참 무례하네.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다 해야 해.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그래, 이거면 될 거야. 병을 반으로 잘라. 그런 다음 바닥 부분에 반짝이를 부어. 와우, 반짝이는 것 좀 봐. 이건 한쪽으로 치워둘게. 다음 카드 한 장이 필요해. 원과 직사각형을 잘라낼게. 그런 다음 함께 붙여줘. 이걸 병 안에 넣을게. 정말 멋지다. 만족스러워. 연필에 딱 맞아. 들어가. 와우, 정말 마음에 들어.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난 시험 다 쳤다. 뭐? 잊고 있었다. 안 돼, 수업이 끝났어. 낙제할 것 같아. 학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죠?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공예품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만의 최고의 학교 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더 유용한 동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